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구미 17.4, 안동 17.1, 포항 18.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등 20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겠고 낮 기온이 대구 29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고 동해안은 평년보다 낮 기온이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지역 최초의 명품 아울렛을 표방하며 2년 전 문을 연 대구 복무동 아울렛에 제대로 된 해외 브랜드 매장이 없어 속빈 강정이란 비판이 많았는데요. 최근엔 찾아오는 손님이 늘고 해외 브랜드 입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지역 최초 명품 아울렛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대구시 복무동 롯데 아울렛. 처음에는 명품 아울렛이라 해서 해외 브랜드도 있고 좀 비싼 브랜드가 많을 줄 알았는데 국내 브랜드밖에 없어서 좀 실망하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해외 브랜드 편집 매장 한 개가 고생만 갖춰놓고 있었지만 조성 2년이 지나면서 해외 브랜드 독립 매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 3개 브랜드가 동시에 문을 연 데 이어 5개 브랜드가 이달 안 개점을 위해 매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점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브랜드들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개별 상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아울렛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자 해외 브랜드들이 잇따라 입점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민들, 특히 저 구미 시민, 그다음 포항, 그다음 영천, 경주까지 시민들이 대구에 와서 그 멋지게 쇼핑도 하고 나들이를 할 수 있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보통 보면 저도 서울 살 때는 여자 아울렛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랑은 솔직히 네, 너무 차이가 좀 많죠. 대구를 대표하는 명품 아울렛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무늬만 명품 아울렛이 될지 지역 유통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장 기면 산딸기 재배 단지에는 산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생식용 산딸기로는 전국 최대 산지지만 연작 피해도 나타나 대책이 시급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여름 햇살 아래 탐스런 산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잘 익은 열매만 골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상온에서는 2, 3일 안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포장한 뒤 시중에 출하합니다. 무농약 건강식품으로도 인기를 모으면서 소매 가격이 1kg에 1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올랐습니다. 당분은 뭐 예년에 비해서 절대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고 품질도 수확량은 조금 적어도 품질도 참 뭐 좋은 편입니다. 네. 장기면의 산딸기 재배 면적은 80여 헥타르. 주정 등 가공용 품종이 대부분인 전북 고창과는 달리 생식용으로는 전국 최대 산지입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같은 흙에서 재배하다 보니 열매가 작아지고 나무가 말라 죽는 등 연작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토 등 토양 개량이 시급하지만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 차원에서는 고령화가 돼 있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연작 피해 대책을 세우기 힘이 듭니다. 생식용 산딸기로는 전국 최대의 산지로 성장한 장기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 4,900여 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공무원이 관리하는 한편 폭염 상황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 노인 돌보미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재난도우미 7,600여 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앰프방송, 재해문자 전광판, 거리방송, 재난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에 대비하는 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개발지구의 총면적 391만 6천 제곱미터 가운데 1차로 소월지 남측 284만 3천여 제곱미터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오는 27일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후 30일 이내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합니다. 감정평가 업자는 지자체,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가 각각 1인씩 추천 선정해 3인으로 구성한 후 본격적인 보상 준비에 착수하게 되며 실질적인 협의 보상은 오는 11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1조 360여억 원이 투자돼 오는 2020년 준공 목표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에 따르면 4월 지역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4%가 늘었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착공은 141%나 늘었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도 지난 3월은 25%가 줄었지만 4월에는 31.7%가 늘었습니다. 4월 말 현재 대구 경북 미분양 아파트는 4,300여 가구로 한 달 사이 360석 채 줄었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동대구역 앞 화분에 심겨진 보리를 어제 수확하고 그 자리에 모를 심었습니다. 코레일은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몇 해 전부터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 농업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동대구역 광장에 벼와 보리를 심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보리는 대구시 내 복지시설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치과의사회와 대구지역 8개 구군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오늘은 대구지역 치과의원에서 오전 시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아 무료검진을 해주고 오후에는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지역 8개 구군보건소에서는 이달 말까지 어르신 치아 무료검진, 어린이 구강보건교육, 건강한 치아를 가진 아동 선발대회 등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엽니다. 창업 분야에서 국내 최다 출판 실적을 가지고 있는 계명대 경영정보학과 김영문 교수가 아홉 번째 창업 서적을 출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판한 책은 인터넷 창업에 대한 소개와 유형, 홍보 및 광고 전략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무일푼 무점포로 인터넷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어 초보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책 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천시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인 빛내 농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10월까지 찾아가는 빛내 농악 교실을 운영합니다. 빛내 농악에 관심은 높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읍면동 농악단을 빛내 농악보존회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합니다. 대상 지역이 지난해 2개 면에서 올해는 8개 면동 지역으로 확대되고 한 곳당 주 2차례에 2시간씩 총 12차례 강의가 이뤄집니다. 여전히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텐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얇은 겉옷 하나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지수도 높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반면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이 남쪽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8도, 낮 기온은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도 28도로 어제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안동의 낮 기온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포항의 낮 기온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과 수요일 비가 오면서 이 불볕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